바로 시작합시다. 일단 끔찍한 장면이 나오니 미성년자와 심진 허약자는 시청을 금합니다. 스팀 상점 페이지에 게임 내용이 잘 요약되어 있으니 일단 읽어보겠습니다. 때는 2084년, 플레이어는 기업 고용 경찰 부서에 속해 있으며 옵저버라고 알려진 엘리트 신경 형사인 다니엘 라자스키로서 용의자의 마음을 해킹하고 침입하는 것이 임무입니다. 강력한 대기업 케이론사의 고위 엔지니어이지만 연락이 끊겼던 아들로부터 수수께끼 같은 메시지를 받자 다니엘 라자스키는 이를 조사하기 위해 크라쿠프의 위험한 클래스 C 슬럼으로 찾아갑니다. 일단 분위기는 죽입니다. 사이버펑크의 특징 중 하나는 바로 밑바닥 사람들의 시궁창 삶인데 그 측면이 잘 포착되어 있습니다. 주인공의 노쇠하고 피로한 목소리도 근사한데 듣는 이에 따라서는 답답할 수도 있겠습니다.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I don't live in this dump, if that's what you're asking. Stay to your business. 아무튼 아들의 메시지를 받고 주인공은 슬럼과 거주지에 진입합니다. 누가 사이버펑크 아니랄까봐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습니다. 아들 아담을 찾아 방을 들어와 보면 어떤 메시지가 들립니다. 여자 목소리입니다. 그들이 오고 있다며 도와달라고 합니다. 안으로 들어가 보면 머리가 잘린 시체가 있습니다. 시체가 아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시체를 발견하면서 거주지 전체에 봉쇄가 걸리기 때문에 구조 신호도 밖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사건 현장 조사는 제법 어드벤처 게임의 냄새가 납니다. 형사에게 부착된 증강 현실 기기를 이리저리 바꿔가며 전자도구를 조사하거나 생체 정보를 조사해야 합니다. 시체의 신원은 아직 알 수가 없습니다. 일단 문이 봉쇄되어 있기 때문에 나갈 방법을 찾아야 하고 나가서는 구조 신호를 보냈던 여자를 찾아봐야 합니다. 여자의 아이디 약자는 HN이었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방을 나가는데 성공하면 거주지 사람들을 대상으로 탐문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들 봉쇄 조치가 취해진 것에 불안을 느끼고 있습니다. 거주지 경비의 방에 컴퓨터가 하나 있습니다. 이 컴퓨터에 거주자들의 모든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이 컴퓨터를 통해 HN 약자를 가진 사람을 찾아내 해당 호실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해당 호실에 들어가 보면 남자 하나가 잔혹하게 유린당한 모습으로 앉아 있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아직 살아 있습니다. 하지만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형사는 직접 그의 신경망에 접속하여 정보를 알아내기로 합니다. 바로 이 신경망 접속이 이 게임의 핵심 특징입니다. 신경망에 접속하고 나면 대상 인물의 과거가 초현실주의적으로 펼쳐집니다. 따라서 무슨 맥락과 사연인지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신경망 접속이 끝나고 나면 거기서 얻은 단서가 무엇인지 로그에 기록되므로 정보를 못 알아낼 걸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경망 접속은 하나의 예술적 체험을 플레이어에게 제공해주는 장치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이 이 게임의 정체성이기에 이 신경망 접속 광경이 대체 뭐하는 짓인가 싶으면 이 게임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사이버펑크 특유의 분위기와 신경망 접속 특유의 초현실주의적인 이미지가 마음에 든다면 이 게임을 추천합니다. 게임 시작 후에 제작진이 빛에 민감한 사람에게 발작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저도 일단 말씀드립니다. 그럼 신경망 접속이 어떤 경험인지 요약된 버전으로 한번 봅시다. Subject approved. Commencing neural interrogation.